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 태풍입니다. 네, 매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놨어.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근한 20일 넘게 한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예, 거의 19거래일. 예, 오늘까지 하면 20거래일. 20거래일이면 거의 뭐한 달이죠. 한달 가까이 저희들이 대응했던 종목들 목록입니다. 물론 전체 우리가 공부했던 전체 목록은 아니고 보통 1등, 2등 혹은 많게는 3등까지 예,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은 종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공부했던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 우리 기술 투자 예. 한달 전쯤이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북이신동 제이 콘텐츠리는 좀 많이 내렸네요, 그죠? 한달 전보다는 좀 내린 형태. 신성통상도 지금 이 기준봉의 저점. 어이구. 오히려 한달 후에 또한 번에 찬스가 온 듯한 종목 같습니다, 그죠? 원풍물산. 한달 전쯤으로 본다면 조금 오르면서 조정받고 있는 자리인데요. GH 신소재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네, 그죠? 힘스 아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힘껏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스는 오늘 저도 오늘 스윙으로 참 좋아 보여서 장기평 오늘 좀 뚫었죠. 덕산아이메탈 기준무 세우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 있습니다. 파워넷은 조금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좀 빠져 자리를 못 지키고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상위 1%님 어서 오세요. XINC 예, 이게 뭐지? 그래핀 저거죠. 샘나프티 자인 오늘 예, 어제 오늘 이틀간 예, 자리 멋지게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예, 명문제약이 조금 심하게 흐르고 있는 케이스예요. 조금 FR텍 또 기준봉 여기 하단 자리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눈에 띄는 종목 여러분 캐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DBI텍 상보. 상보도 그래핀이죠. 자리 좀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자리 또 다시 세하가 최근에 좀 흐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소프트센은 잘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제가 요날인가요? 요날인가 쯤에 그거 스윙 추천도 했었어요. 해서 반등할 거라 봤는데. 아, 여기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조금 빠진 케이스인데, 여기까지는 잘 지켜줄 거라 봅니다. 1495원까지. 스윙으로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1490원, 95원까지 견디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해 주기를. 하나제약. 그냥 박스권에 안 있는 것 같죠. RF세미 이제 일로 오면 한 15일 정도 너가 불렀어? 왜 삑삑거려? 휴대폰이 삑삑거리고 있어요. 원래 하이비스비 이래야 움직이는데 미안 쉬어 빅스비 쉬어 쉬어 쉬고 있어. RF세미 시그네틱스 인트로메디 이게 이제 오늘부로 다시 장기 입행 장악해 줬죠.
또 장악해주고. 인터메딕도 제가 스윙 추천제예요. 한양 디지텍. 예. 여전히 그냥 자리 지켜. 크리스탈신 소재는 좀 하라 그랬네요. 오늘 크리스탈신 소재를 제가 단타 했던가? 아, 단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3번 전자. 오키도키니. 지금 우리가 했던 종목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3번 전자, 예, 기대를 아주 모으고, 이 전구를 돌파할 것이다. 이 박스권 돌파할 것이다고 본 종목이 좀 흘러내렸죠. 좀 아쉽게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로지시스, 예, 로지시스도 조금, 흘러내렸네요. 투비소프트, 투비소프트는 조금, 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인데, 조금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위태위태 한데, 요 시가가 3,600원, 3,600원은 안 깼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투비소프트는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성제약, 예, 박스권. 조금 내려왔죠. 인상가는 좀 빠졌네요. 그죠? 인상가는, 여기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종목 같은데. 서플러스 글로벌은, 여기서 완전히 쭉 빼버렸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토론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토론했을 때, 얼마에 손절하겠다, 얼마 가격에 손절하겠다, 라고,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잖아, 그죠? 서플러스 글로벌을 얼마에 손절하겠다, 라고 했던 그 가격에 정확하게 손절했다면, 예,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퓨처캠도 조금, 이 태풍 기준선이 참 좋아. 이거 벗어나면 자르면 돼, 그냥. 예, 기대를 아주 모았던 나우 아이비 캐피탈인가요? 아, 이 종목은 처음 그 발굴됐을 때 아주 인기가 높았는데, 박스권, 예, 지키지 못하고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캘. 예, 사나레님, 그리고 레옹님 어서오세요. 에코캡도 조금 빠지고. 자, 한미반도체가 이 박스권 올라서면서 아주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연속 한 10일 가까이 그 이후에 쭉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이것도 좀 안타깝네, 그죠? 8845원, 46원짜리 손절 가격, 여기 선을 끊었는데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세우글로벌, 예, 세우글로벌이 좀 좀 관심의 대상이 좀 됐고 좀 그랬죠. 이 가격은 지켜줄 거라 봤는데 1815원을 지켜줄 거라 봤는데 오늘 조금 아래로 흘렀는데 장기평도 오늘 깼어요. 고가로 올라줄 때 조금 자리를 지켜주나 했는데 오후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자리인데 지금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가격을 깨면 이 봉의 시가를 깨면 일단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하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750원. 세운 글로벌은 예, 대략 1900원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주 주목을 했고 이 종목이 향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와, 이 종목은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 이런 멘트를 했을 정도로 좋아 보이는데 조금 지금 그 자리를 못 지켜주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1900원대가 거기서부터 아주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CMG제약. CMG제약은 많이 깨버렸네요. 그죠? 기준선 깨버리면서 남선알미늄, 네, 남선알미늄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네요. 박스, 지금 기준봉 세운 이후에
아마 이날인가 이날인가 우리가 토론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남산아미늄을 많이 드신 분과 조금 드신 분 차이는 있지만 조금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했던 종목 같습니다. 나노신 소재 예. 박스권 DK케미칼 예, 반등해서 위로 좀 올라왔네요.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동승코퍼레이션 아남전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제주 반도체가 기대를 참 모았는데 예, 아쉽게 좀 빠져버렸습니다. 예. 박스 올라서면서 장악하고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자, 원풍물산은 한번더 나온 것 같죠? 워낙 원풍물산은 여기서 한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더 나왔어요. 예, TBC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많이 예, 계속 우상향 조금씩 했는데 오늘 좀 뺐네요. 휴비츠는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덕산나이메탈 이 봉에 중심 가격이 와 있는 것 같죠? 지금 정산해강 예, 정산해강은 최근 거래량이 나오면서 파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조금 우상향의 틀을 잡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예, 오늘 그 시가를 못 지키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자, 오택 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대유이니아 그다음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는 지금 오늘 슈팅이 넣어주면서 회복해주는 모습이죠. 이날 이후에 이틀 조정받고 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예, 조금 모자랐어요. 오늘 한 18%까지 고가가 18% 이상은 좀 쳐줄 줄 알았는데 예, 캠시스 아주 좋죠.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캠시스 최근에 우리가 토론했던 점. 솔루에타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을 하고 이때쯤 저희들이 토론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예, 조금 빠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예, 토론하고 계속 우상향 하고 있고요. SCI 평가 정보는 우리가 토론하고 난 다음에 조정 받았다가 예, 오늘 그 갭으로 떴어 고가 20%까지 찍어버렸어요. 예. 자, 에프로젠 킥입니까? 예. 아, 이 종목은 우리가 토론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제가 이날인가요? 토론하고 이날 또 저희들이 이걸 뚫길래 여기를 뚫을 것 같아서 단타 들어갔다가 좀 빠졌죠. 이게 짧아 보여도 커요. 예, 엄청 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물이 한 13%, 14% 돼요. 14%때 되는 이 만화였었는데 오늘 상한가가 그랬죠. 오늘 상한가가 그랬어. 오늘 시간 내로. 예, 시간 내로 상한가가 그랬어. 자, 메탈앱스 박스 잘 찍고 있고. 다우기술. 예, 다우기술이 좀, 이게, 우리가 토론하고 오늘 완전히 그냥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좀 아쉽죠? 에센테크, 우리가 토론하고 쭉 우상향 하다가, 지수 빠지면서, 예, 이것도 좀 빠졌습니다. 신의산업, 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콘, 예, 인콘은 우리가 토론을 목요일날 했나요? 목요일날. 이날하고 하루 조정받고, 이날 또 제가 저 뭡니까, 요 종가로 들어가, 월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이 종가까지 1200, 3120까지 견뎌라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아주 잘 가버렸죠. 자, 바른손 E&A는 우리가 토론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 맞죠? 그렇습니다. SD 시스템 갭으로 금요일날 우리가 토론했던 종목, 목요일날 토론했던 종목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10% 수익을 꼭 내고 빠지더라도 내고 빠진 종목들이 훨씬 많고요. 예, 그거 다 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 17분이나 됐네. 이와 같은 종목들 추천받겠습니다. 내일 10% 이상 갈 종목 추천 받겠습니다. 에이,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제 앞에 이거를 없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납만 할 거예요. 앞에 한 10몇일 지나간 이 종목들은 요래.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없애기 전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저 종목은 다시 봐야 되겠다. 저 종목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라는 제가 치우려고요. 이제 새로운 난을 계속 차 나가니까 이칸 위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치우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장 대응하시다가 아, 이 종목 너무 좋다. 이 종목 한번 같이 토론해서 같이 수익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 이 종목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조언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종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로보로보까지 여기까지 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컴퍼니 K. 아이크래프트. 대정화금. 배움의 자세님. 아, 배움의 자세님. 공부 열심히 돌려본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대정화금 찾아낸 거 보니까. ABL 바이오. SCI 평가 정보.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 로보로보. 자, 토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플랜티넷. 자, 첫 번째 종목 플랜티넷. 자, 플랜티넷 오늘 좀 괄목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량 나왔죠. 대략 5,000% 거래량 나오면서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장기평선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장기평선을 회복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태풍 기준선도 돌파해주는 모습. 예, 박스권 완전히 장악해버렸고요. 고가로는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힘의 여파에 의해서 종가상 이 위를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 기대를 해보는 분들은 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자랑님 플랜티넷, 호정호님 고은 회장님 최고 최고, DME 별풍선 선물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 디미. 자, 오키도키님, 일목사니님, 라라님, 네. 플랜티넷, 네. 자, 다음 종목은 대유인이야. 다음 종목은 대유인이야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몇번 했던 그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10% 수익을 낼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 데이미니아 최근 이 조정도 했는 여기에서 장기평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죠. 예, 장기평 반등해서 상승 만들고
거래량 발생하면서 기준봉도 세우고요. 이 모습들이 앞으로 올해에게 우상향 만들어주면서 확실한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대유이니아 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유이니아 시간이 움직였다고? 2.5% 움직였네요. 상한가는 아니니까. 대유이니아 시간이 2.5%. 네, 감사합니다. 대유이니아. 대유이니아. 그 다음에 컴퍼니 K. 자, 컴퍼니 K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되고 3일 됐어요. 3일 돼서 바람개비 만들어서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이 모습이 신규 상장주지만 또한 첫째 날 상한가, 둘째 날 도지 만들고 셋째 날 상한가 이렇게 상장가에서 대비 무려 대략 한60% 정도 올라갔네요. 상장가 대비 무려 한60% 가까이 상승한 이 종목 앞으로도 더갈것 같다, 더욱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판단하시는 분들 컴퍼니 K 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원 회장님, 오키도키님, 추러스님, 그리고 멘티라님, 매니저님, 장대님, 컴퍼니 K. 이거 그 매니저님은 탈락, 보유자 탈락. 자, 컴퍼니 K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이크래프트. 다음 종목은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는 오늘 멋지게 상승했죠. 거래량 발생하면서 상승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아침에 올라온 게 너무 많이 오르고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고점으로. 그리고 중간에서 그 안에서 놀았죠.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침에 빠르게 대응 못한 사람들은 여기 진입할 자리가 없었어. 그게 조금 아쉬워. 자, 아이크래프트 좋아 보인다. 아이크래프트 입박스권 안착해서 우상향 확실하게 만들어내서 앞에 고가 정도도 뚫어줄 것 같다, 터치하고 올것 같다, 10% 이상 수익 줄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이크래프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 예, 대정화금은 오늘 장기평 6개월선, 1년선 뭐 이런 거싹 동시에 돌파해 버렸죠. 조금 저거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등락률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이 종목이 또 크게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슈팅 움직이면 뭐 급락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짧게 움직임 속에 장기평들을 몽땅 뚫었어. 자, 대정화금. 예, 감사합니다. 자, ABL 바이오. 에이비 바이오 오늘 메린저 전용선 돌파까지 만들어낸 종목이네요. 에이비엘 바이오.
자, AB1바이오. 네. 추천이 최고가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ABL바이오. 자, 다음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오늘 언봉 만들고 떨어졌지만, 올라가기 위한,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인 것 같다. 오히려, 꼬리를 줬기 때문에 내가 잡기에 좀더 유리해 보인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나는 이 종목, 대응하는, 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하면 10%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러스님, 글래님, 사나라님, 필리님, 네 분. 자, 한 분이 더 있어야,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자, 로보로보. 예, 앞에 이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뺐죠. 이 시가까지도 빼고, 요 갭은 안 메웠네, 그죠? 요이 상승했던 요 갭은 메우질 않았어. 메우지는 않고, 바로 반등해, 오늘 반등해버렸네, 그죠? 어제 했구나. 어제 상할 것 같네, 로보로보가. 로그로버가 어제 상한가 그랬네? 금년 상한가 간 종목이 왜내 기억 속에 없지? 희한하네. 아이고 참. 자, 로그로버 감사합니다. 네, 로그로버 상한가 이후 오늘 하루 쉬어간다. 이 봉이 시가 마이너스 3.45, 종가가, 예, 이 정도면, 시가 종가 1% 이내에 들어오네, 그죠? 예, 내일, 바람개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는 분들은 책 올려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로보로봇까지 플렌티넷, 대유니약, 컴퍼니K, 아이크래프트, 대정화금, HLB바이오, SCI 평가 정보, 로보로봇까지 해서 한번 투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수가 작으니까 여러분들 투표 빠르게 되겠죠? 자, 저도 투표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 하는 그 숫자만 1등 따라하기 얻기. 예? 자신만의 그 차트 좀 보세요. 그냥 눈치로 다른 사람이 많이 찍었을 것 같으니까 거기 찍지 말고. 예.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객관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우리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 여기가 숫자 많으니까 어렵다. 아, 그거 밀어주자. 그거 아니에요. 표 밀어주기 없기. 자, 다 하셨나요? 자, 마감해보러 가볼까요? 나 투표했는데. 몇번 했었죠? 아, 66분이 투표하시는데. 자, 투표 종료합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플렌티넷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도움을 받아서 극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10%가 아니라 20%까지도 하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잔뜩 실어서 한번 올려주신다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과 초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님, 자, 플랜티넷 처음부터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나머지 시간 공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대응 방법입니다. 플랜티넷 5,560원을 기준으로 지지하고 상승시 매수하겠다. 5,560원. 지금이 종가가 5,590원이잖아요. 그래서 꼴이 조금 다른 5,560원 이 자리까지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해주고 상승한다면 매수를 하겠다. 5,560원 아래로 눌린다면 5,560원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고생하니까 나는 5,560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선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꺼놓고 여기를 안착하는 걸 확인하든지 재돌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 익저가는 손저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익저를 어느 정도 익저 됐을 때 익저 거기서 익저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힘을 봐가면서 밑에 손절 라인을 끄으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간다고 본다면 나는 요까지 여기쯤 있을 때 요까지는 견딜 거야. 요까지 견딜 거야. 이렇게 익저가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지수가 그러면서 거기에 닿을 때 거기서 익지를 해버린 거죠. 자, 필리님, 예, 5,390원 부근 내려와 줄 때 잡아서 481선 손절 잡고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1차 목표가 5,900원으로 잡아보고 싶어요. 이쯤 있으려나? 1차 목표가 5,900원으로 잡아보겠다. 목표가를 손절은 481선. 호정님, 플랜티넷 2월 11일 기준 봉상고 5,430원에서 5,590원 사이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2월 11일 이 봉의 기준으로 목표가는 6,250원, 6,250원을 기대하고 종가상 5,120원, 아, 여기에 좀 중심 가격 좀 되나요? 아닌데, 5,120원에서 중심쯤 되겠네, 그죠? 50% 선에서 손절하시겠다. 예, 호정호님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플랜티네 보안 관련주 샌드박스 관련하여 삼성과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삼성과 엮여있다. 더 가는 일이긴 한데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저점 잡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지점을 봐야겠군요. 더 가는 일이긴 한데 앞으로는 더 갈 건데 한번 지지를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짱조하니, 국내 1위 유해 차단 서비스 제공업체다. 네트워크 차단 방식, 매장 내 배경음악, 영상 광고 서비스, 디지털 사인지 등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속기업으로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3월 27일 날 토론했다. 3월 27일?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이런 토론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종목을 가져올 때였죠. 3월 27일. 이날 우리가 토론을 했던 종목이네요.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네요. 폭풍님 들어오셨네요. 아이.
폭풍님 반갑습니다. 자, 재경무 장관님 플랜티네 내일 눌림 줄 것 같습니다. 5340원 부근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분할로 근거해서 근거해서 1차로 5850원, 2차로는 6200원, 손절은 5200원입니다. 5850원 우리 재경무 장관님 지니 가격 한번 볼까요? 5850원. 어?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 근거 가격이 5340원. 5340원 잠복하고 있다가 근거한다는 가격. 네. 자, 여러분들 플랜티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레드방 추천주입니다. 대유이니아 김정숙님 들어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아라유님 오셨네. 아라유. 그리고 마마무님 오세요. 아, 저 마마무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마마무 노래 중에 어느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시지? 저는 그거 1cm 1cm 차이 아세요 노래? 아, 저는 마마무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 아, 유튜브 아니면 이거 노래 들어도 되는데 유튜브라서 참, 유튜브는 음원 털면 큰일 나거든요. 바로 다 적어대버리고. 내일 눌림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눌림 주면 5340원에서 잡고 싶다. 뿌뿌님 플랜티는 5700원 돌파시 그 가격대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하고 싶습니다. 5700원. 제이아스님 플랜티네 매수가 5630원, 손절가는 5530원, 1차 목표가는 6000원, 2차 목표는 6500원 보고 싶습니다. 자령님 플랜티네 5390원 부근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관망하면서 다음날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오키도키님, 제가 오늘 레더방에서 추천 종목으로 올린 것 중 하나입니다. 아, 오늘 단타로 짧게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 누군가 팔았다기보다는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같아 보이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내일 시초가 또는 눌림자리 노려볼 만하다 생각되어서 내일도 단타 자리 노려보겠습니다. 도리님 좋은 밤입니다. 플랜티는 오늘 치고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5300원 손절 잡고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좋을 듯 합니다. 도리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플랜티네 손절가 5150원, 매수가 5390원, 목표가 오늘 고점까지 보겠습니다. 목표는 오늘 고점까지. 장기 평선을 살짝 밀렸다가 다시 대량 거래대금으로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5500원부터 5800원대 매물대를 소화하면 밀렸으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매물이 있다는 거죠. 예, 폭풍님 어서오세요. 자, 일명사례님 플랜티넷 오늘은 게임 질병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이 이슈는 한동안 가지 싶습니다. 매수가 5520원, 1차 목표가는 5900원, 2차 목표가는 6220원, 손절가는 5200원. 손절하기 싫으면 승인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30분 봉이네, 그죠? 김정숙님 들어오셨네요. 자, 새로 오신 분들 환영드리고요. 자, 호종이님, 대유이니아. 자, 플랜티넷 다 올리셨죠? 자, 대유이니아.
데이윈이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던 종목이에요. 토론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한 이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날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럴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예, 상승을 좀 했죠. 상승을 이끌어준 모습 오늘 또 많이 올라갔었죠. 딱 장기평 터치하고 딱 올라와 버렸네. 이 꼬리가 지금 딱 장기평 자리. 자, 여러분들 데이윈이야 갑시다. 예, 벌써 50분이야. 데이윈이야. 자, 우리 바나나님 데이윈이야. 원래 많이 덥다고 합니다. 데이윈이가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3,600원, 3,700원 정도에서 매수권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오를 때는 신고가 찍을 듯 합니다. 레드방 최고.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볼까요? 데이윈이가 이제 계절적인 저거를 많이 좀 타죠. 데이윈이야. 신일인 거야. 신일하고 제가 헷갈렸네. 이때가 상장가 여기였구나. 상장가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네, 그죠? 이번에 그룹 이름도 바꾼다던데, 전체 뭐 그게 위니아를 다 해놓는 것던데. 자, 어쨌든 배움의 자세님. 현재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래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담아 볼 듯합니다. 5,100원 위로 분할 익절할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입니다. 아이 배움의 자세님 보유 종목. 박현근님 예 어서 오세요. 야간 작업 중이라고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예, 일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야간 작업, 야간 일, 참 힘들죠. 집중하셔야 돼요. 위험해. 운전도요, 잘 하다가도 야간은 한번 이렇게 살짝 잡으면 순식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집중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데이윈이야, 섹터는 공기청정기, 황사, 미세먼지, 제습기, 여름 관련주다. 5월 20일 토론, 3월 25일 토론. 사나레님 데이윈이야. 3,700원까지 눌림 주면 매수해서 5,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손절가도 없네요. 그냥 막 3,700원 오면 그냥 확 잡고 싶다. 이 말씀이죠. 자, 필리님 데이윈이야. 3,660원 보고 내려오면 잡고, 손절가 3,420원 잡고, 1차 목표가 4,260원까지 대응해 보고 싶어요. 재경부 장관님 데이윈이야. 다음 종목 올려야 되겠다.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은 로보로보. 데이윈이나 다 올리세요. 올리고 하세요. 미리 시간 안배를 하는 거예요. 필리님, 데이윈이야 3,660원 부근 내려오면 잡고 손절가 3,420원, 1차 목표가는 4,260원으로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대위원이야 3,870원부터 3,670원 사이 분할로 매수하고 싶고, 단기로 4,600원, 손절가는 3,570원 보겠습니다. 도리님, 대위원이야 3,700원 손절 잡고 분할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내일 시가 띄우고 치고 나갈지, 주저앉을지 중요할 듯 합니다. 오키도키님, 시간 내에 좀 오르는 거 확인했었는데 파세코 상한가 기록하고 대유위나도 이제 슈팅 나올 자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좀더 터져주길 바랍니다. 시초가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60일선 기준으로 매매해봐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가가 마음에 듭니다. 주식 파파님이 나가시네요.
자, 하나님, 대유인이야. 손절가 3,600원, 매수가 3,655원, 목표가는 4,440원. 장기평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과 21선. 요 21선 여러분 요 노란선 보이시죠? 요 선과 5일선 사이 요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네. 제이하스님, 예. 하나님 차트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님 화살표가 몇개좀 유명한 화살표가 있더만, 예. 하나 행복 2배, 하나 행복 시작, 오, 행복 시작. 야, 여기서부터 행복이랍니다. 하나 행복, 행복 4배. 이 노란색은, 예, 요 까만색 화살표와 이 빨간색 화살표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빨간색 화살표 행복 시작했을 때 아주 좋은 자리가 뜨네요. 예, 아주 좋아 보입니다. 차트 공개 감사하고요. 자, 우리 강세 약세 한번 볼까요? 강세 약세도 시작점이 좋죠. 강세 약세도 시작점이 아주 좋아요. 하나 추세 바뀌었는감. 바뀌었는감. 하나 라인, 예, 요 녹색, 요 청록색 선이 하나 라인인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거 121선인데. 요런 라인들은 어디, 뭐 지금은 안 보이네, 그죠? 예, 어쨌든 딱 눈에 딱 뜨이는 선은 화살표가 요 빨간색 하나 행복 시작 화살표가 눈에 딱 띄네요. 그죠? 네, 차트 감사합니다. 제이아스님, 대유인이야. 오키도키 누나 관심주로 제가 추천해서 레드방 추천주입니다. 아, 후행스펀이 봉을 뚫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제이아스님은 후행스펀을 엄청나게 보죠. 근데 후행스펀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되었어. 이 종가선 차트 있죠? 이 종가선, 이게 종가선이에요. 이걸 뒤로, 26칸 뒤로 옮기면 돼. 아, 25칸. 얘를 25칸 뒤로 옮기면 후행스팬이에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요 모습, 요 빨간색 요 모습 있잖아요. 요게 좀잘 보이게 할까? 요거를 두께를 한 5로 하면 이러면 되겠죠. 이게 이제 종가선인데, 이 종가선을 25칸 뒤로 당기면 되는데, 요 모습이 보면 25칸 뒤에 여기 와 있겠죠. 25칸이면, 자, 여기 와 있는데, 요 자리에 여기에는 원래에 있는 선들이 다 있겠죠. 뭐, 그 뭡니까? 볼린저 밴드 선도 있을 것이고, 이평선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는 거죠. 마침 요 선이 이 25칸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요 선을 딱 뚫어준다. 예를 들어서 요 자리를, 요 홈이, 요 빼죽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를 딱 뚫어주면, 아, 요거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목, 산인이란 분이, 일본에 있는 분이, 후행스팬을 만든 원리예요. 그래서 같은 종가선을 돌파하는 모양, 캔들을 돌파하는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종가선하니까 안 맞으니까 뭐지, 볼린저 밴드 선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선을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 제이아스님은 이제 후행스팬이 봉을 뚫어주는 모습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요 종가선을 이야기합니다. 요 종가선을 딱 이렇게 뚫어줍니다. 25칸 뒤로 딱 당겼을 때 요쯤 있겠죠. 자, 주식장자님, 로보로보. 자, 대유인이야.
로스찰드님, 주신님 들어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로스찰드님, 대위니아 먼저 할게요. 3,700원 이탈 손절 잡고 분봉 지지할 때 매수, 분할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호가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가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3,700원 손절 잡고 지지하면 좋겠다. 자, 로그로그로 갈게요. 로그로그로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11시야. 자, 주식장자님, 경영노보, 노본용 학습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다. 방과 후 학교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섹터는 4차 산업 수혜주다. 뿌뿌님, 로그로그. 4,100원. 기다려서 진입해도 좋아 보입니다. 꼬리. 4,100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 가격대 눌림 줬다가 횡보한 후 슈팅할 것 같은 시나리오로 지켜보겠습니다. 1차는 5,500원 정도, 2차 익절은 다음 흐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라고 하셨네요. 바나나님, 이 종목은 눌림을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000원 이하에서 지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더 못 간다는 관점입니다. 이대로는 더 가기 힘들다. 한 번 더 눌러줘야 된다. 눌림. 4,000 눌림 줄 때, 도리님, 로보로보 조정 줄 때 4,000원 손절 잡고 분할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오우, 전부 다 4,000원 때 눌림 때 이야기 하시는데? 한번 이대로 못 간다. 너 한번 내려와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이아스님, 여기 있지. 여기 선행스팬이야. 여기 선행스팬이야. 선행스팬이고, 지금,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요 녹색선 보이죠? 요게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은 선행스팬의 종가선을 그대로 25간 뒤로 당긴 거예요. 근데 요게, 희한하게도, 25간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를 딱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맥점으로 잡는 거지.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략 이날쯤 돼요. 요 날이 여기를 뚫은 날이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검색기에 찾을 수 있냐고요?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기에 이 조건 있어요.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이 돌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스님 차트 공개 감사하고, 필립님 로보로보 내일 시초가에 단타 대응할 것이며 만약 양봉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음봉으로 빠진다면 5월 30일 날 4,490원 위로 종가가 마무리해주지 못한다면 5일선 상봉 찍고 주가가 빠질 경우가 발생되어 보입니다. 뭐야?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내일 시초가에 단타 대응할 것이고 만약 양봉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음봉으로 빠진다면 5월 30일 날, 지금 5월 30일이면 언제요?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4,490 위로 종가를 못한다면 빠지는데, 또 5월 30일날에도 만약에 종가상 4,490원 마무리해주지 못한다면 5일선 상봉 찍고 주가가 빠질 경우가 발생되어 보입니다. 주가가 빠질 상봉을 찍고 빠지는 것으로 보겠다. 자, 배움의 자세님 로보로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형식으로 꽉 채운 장대 캔들 뒤에 도지형 캔들이 앞에 장대 캔들 고가를 넘지 않고 바로 밑에 위치하는 형식입니다. 내일 장대 캔들 고가를 돌파 지지하는 모습 나와준다면 진입해 볼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4,700원, 2차로는 5,000원 이상 볼 것 같습니다. 호정현님 로보로보 5월 24일 기준봉 삼고 4,200원에서 4,385원 사이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5,650원 기대하고 종가상 3,70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일모사내님 시간에 4,325원 마감하였습니다. 예, 약간 빠졌죠. 1.37% 빠졌네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눌리다가 시초가 돌파시 매수. 그렇지. 죄송합니다. 예.
자,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눌리다가 시초가 돌파 시 매수, 목표가는 5,500원 근처, 손절가는 4,185원 보겠습니다. 이거 60분 봉이죠? 조금 잘린 것 같네. 60분 봉이에요. 로시님, 누르지 말고 가자. 누른다, 누른다, 이런 거 누르지 말고 가자. 아이, 로스님, 로시님, 아이.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아쉬웠죠. 0.05%, 마이너스 0.05% 코스닥은, 코스피는, 코스피도 0.05%를 했어요. 아마 지금 예, 미국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빨간불은 들어있네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선전해 주지 않을까, 방어를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번 내일 지켜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종목들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열심히 최고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 있죠. 토론 올려주신 분들 최고입니다. 오늘 토론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대구 태풍 주식 공방을 후원해주신 DM님 감사드리고, 재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재철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호정현님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후원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야간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분들 있으신데 안전에 유의해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시원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